한 4년쯤 정도 된 것 같아요. 좀 크게 재채기하거나 아니면 심하게 무리하면 조금 샌다나 그런 거 실수했을 때 그 정도의 이렇게 이제 나타났었는데 한 2년 전부터는 진짜 심했어요. 이렇게 조금씩 심해지더라고요. 이게 여의찮게 재채기를 그렇게 크게 하지도 않는데 하면은 이게 세요. 그러면은 다리를 타고 내려요. 정말로. 그러면 너무 놀래네. 내가 막 너무 놀래면서 식구들인데도 지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고 누가 봤을까봐 스타킹이랑 속옷을 항상 두세 개씩 갖고 다녔어요. 왜냐면 갈아입으면서 같이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안 되겠다. 여성용 이제 비뇨기과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전용 패드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준비해갖고 잘 때 빼고는 거의 365일, 24시간 거의 착용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항상 좀 삶 자체가 좀 주눅들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러도 본당도 안 가고 이성전에서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 사명이 있으니까 교회는 와야 되고 그러면서 이게 힘들다 보니까 아프기도 하고 내가 온전히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기도 제물 사명도 잘 감당 못하니까 그물에 대해 갱년기도 심하게 오고 빈혈도 오고 정말 삶이 아니었어요. 정말 설 만남 저희는 둘째 날 첫 번째 시간에 9시까지 사택 가서 당회장님 뵙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설날 음식 준비를 미리 해야 되잖아요. 시장을 보는데 당회장님 첫째 타임에 이미 지나갔어요. 물건 사다가 당회장님 너무 뵙고 싶은 거예요. 진짜 금전봉투 시장 본 봉투 그대로 저 사택으로 갔어요.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이제 간이 천마 그 주차장 속에 거기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옆에 무릎 꿇고 앉아서 당회장님 말씀 듣고 이제 당회장님 기도해 주실 때여서 갑자기 요실 좀 치료받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나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아랫배에 손 놓고 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이제 와갖고 다시 음식 준비하고 그 다음날 사태에 가면서 다시 이제 당회장님 악수 이제 지나가면서 악수할 때 저희는 보통 터치하라니까 이러고 갔잖아요. 이렇게 갔는데 당회장님께서 잡아 당기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전율이 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요실금이 있었다는 사실도 순간에는 너무 행복하다. 이제 그것만 당회장님께서 더 기억, 잡아주셨다는 그 행복으로 주일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주일날 저녁 예배 마치고 집에 가고 재채기를 한 거예요. 너무 심하게 안었는데 배치!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정신이 들어요. 나 괜찮네. 분명히 흘러내려야 되는데 그러고 봤더니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옷만 입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있잖아요. 춤출 수 있었으면 쳤을 거예요. 지금은 너무 좋아요, 사실. 세는 것도 없고 흔적조차도 없어요. 아버지께서, 목자께서 주고 가신 선물 같은 느낌? 전에는 못 뛰었는데 지금 이렇게 해도 하나도 안 세고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